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뵈야 되는 분인데. 그렇죠. 예, 네. 더 보고 싶게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날 오셨습니다. 자, 시장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하셨죠? 네, 예, 김영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김 거죠. 교수님하고 예. 시장 살펴보고 그다음에 황세훈 박사님하고는 요즘 그 문제되고 있는 환매 중단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걸 좀 생각해야 되는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금융시장에서 두루두루 좀 살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 예, 좀 그래야죠. 뭐 예. 시장이 네. 워낙 지금 불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실 월말 월초에 미국 쪽에 지표보고 아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이랬는데 웬걸 네. 이렇게 되네요.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죠. 예. 뭐 변한 게 있나요? 미중 무역 협상 미니들 된 거? 근데 그 우리 다 알고 있고 예상은 했었다고 얘기도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끔씩 뭐 저도 시장 쳐다본 지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순영 씨도 이거 방송한 지 얼마예요? 저 10년 넘었죠. 예. 저 소장님 뵌 지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 훨씬 더 됐죠. 그쵸, 예. 예. 이제 우리 은퇴하면 이제 명석이 형가 내 소시적인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분들하고 함께 했는데요. 라떼는 말이야. 장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7년 3월 무렵에 서프라임 모기지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나오고 또 그러다가 보면 뭐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 환매 중단이 나왔다 이런 것들 다 소식 안 좋은 소식이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은 실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리만 사태 나기 전까지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면서 막 달려요. 근데 이제 그 한 예를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끝물이 굉장히 높, 굉장히 잘 달려요. 끝물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끝물이 굉장히 잘 달리고. 거의 이렇게 표현해도 미친 듯이 가는 경우. 미친 듯이 봤잖아요. 가는 경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전망 리포트를 내는 뭐 증권업계나 아니면 경제 매체들 이런 데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기사들이 많고 저같이 맨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나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는 이럴 때 장이 참 이렇게 뭐랄까 그거 용감하게 덤비시는 분들한테 큰 수익을 주는 장이 많았는데 지금도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흐름은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의 문제고 이번 장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주는가 그 다음에는 잘 빠져나올 수 있는가의 그렇죠. 문제인데 네. 항상 그게 중요하죠. 항상 잘 네. 그렇죠.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다들 작년 4분기처럼 되나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 10월에 확 바뀌었잖아요. 네. 우선 이거 한번 보세요. 네, 네. S&P 500 지수 일간 보시면은 자 큼지막하게 한번 해서 자 이날부터 지금 이날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 7월 마지막에 FOMC 실망감이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놨습니다.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놓은 거는 이때 FOMC 그리고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그렇게 하면서 8월 달에 조금 힘든 장이 시작됐던 이때부터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내지는 시장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가 변곡점이라고 보고 한번 펼쳐봤는데 네. 펼쳐보면은 희한하게 요 구간 사이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뭐 하락이면 하락, 상승이면 상승, 아니면 보합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성격이 좀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이러다가 지금 훅 왔는데 지금 이제 요 부분 내일이나 모레쯤에 갔을 때 한번 시장 흐름을 또 잘 봐야겠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더 한번 시세가 확 붙으면서 이 지금 사상 최고치 이렇게 끊어놓은 저항 구간을 열고 가는 정말 불붙은 장이 오는지 아니면 이러다가 지난 고점 근처에서 네. 역사적 고점 근처에서 또 꺾이는지 하는 거죠. 네. 자 제조업 지수 나왔고 그 다음 날 뭐 ADP 민간 고용 나왔고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는 오히려 나쁜 게 좋은 거야 이런 분위기 네. 했다가 이날 금요일 날 갭으로 이렇게 나와서 훅 올라갔는데 윗꼬리가 달렸지 않습니까? 윗꼬리가 달려갖고 장 중에 개장 초 갭업 출발했던 그 이후에 장 중에 올라갔던 거는 거의 다 토해내다시피 했고 화요일 날은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컬럼버스 데이라고 이제 채권 시장이 놀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미미하고 시장이 좀
그거 했는데 어제 결국 또 날아갔습니다. 네네. 어제는 또 이제 실적 기업 실적들이 또 네, 나왔어요. 은행주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날 10월 11일 앞으로 우리가 10월 11일이라는 날짜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11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조어를 만들었죠. 스몰 딜, 빅 딜, 무슨 뭐 파셜 딜, 뭐 컴플리트 딜, 완전한 거냐, 부분적인 합의냐 이러다가 나 스몰 딜 이런 거 싫어. 나는 이번에 원샷으로 다 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하다가 결국 고장 내놓은 게 농산물 좀 사줄게 하는 거 하고 환율 투명성 관련해서 뭐 합의, 그런데 구체적 내용은 없이 그 대신 뭐 딜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말하기가 스몰 딜이라고 하기엔 쪽팔렸는지 페이즈 1, 1단계 딜. 예, 예, 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이런 상황에서 조금 현 상황은 이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추세선 끊어놨고 이렇게 했고,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대 부근에서 공방 이후 당장 깨지지는 않는 장 확인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자, MACD 같은 경우는 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는 분위기고 거래량은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오랜만에 또 한번 네. 트위터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The deal I just made with China. 방금 중국하고 이렇게 타결한 그 딜은 말이지 by far 해놓고 지금까지 그 the greatest and biggest deal이랍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규모의 협상이랍니다. 그리고 ever made. 자, our great patriot farmer.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애국 농민들. 농민들에 있어서, 그리고 history of our country.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딜이래요. 뭐 최상급 형용사 남발하는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습관인데. 그렇죠. 이 부분도 재밌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그동안에 한 160억 달러 정도 사다가 연간 미국 농산물을, 요새 하도 미중 간이 티격태격 하다 보니 이게 80억 달러 규모로 줄었는데 앞으로 한 2년 동안 연 1년에 한 400억 달러 내지 500억 달러치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160억 달러고 요새 줄여서 80억인데 이걸 갖다가 1년, 연간 400억 내지 많이 사면 500억 달러까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뭐 했는지 이랍니다. 이 줄 거놓은 보세요. 좀 사실상 좀 그런 의문은 있어. 무슨 의문? 이만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농산물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아, 그 정도로 많이 된 거야. 딜이 뭐 정말 그 정도, 엄청나게 될 거야. 그 정도로 많이 될 거야. 뭐 3D 프린터로 만들어내죠. 뭐 옥수수하고 뭐 네. 돼지고기하고 만들어내죠. 그러나서 어쨌거나 우리 농부들은 해낼 거야. 우리 농민들은 해낼 거야. 땡큐 차이나. 그렇게 적이야. 중국 필요 없어. 나쁜 놈들 하던 거 차이나 보고 또 땡큐 차이나 땡큐 뭐 이런 식으로. 차이나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이죠. 저는 이 전체적인 게 아, 선거 들어가는구나. 선거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 오는 거죠. 네. 예, 그지고 하는데 그래?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자. 시장 참, 입장에서는 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은 조심하자 그렇고 저 같은 소심한 저기 평론가들, 농객들은 아, 이거 뭐 좀 다운 거 아니에요? 다운 거 아니에요? 할 때가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싶을 때로 많이 가는 것처럼 지금 그 조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켓워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나오네요. 예. 예, 예. 14일 날 기사 보세요.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트럼프의 greatest and biggest deal ever.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하고 대규모의 협상이라는 이런 진전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라. 사진도 제가 봐서는 표정이 이 사진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평소보다 좀 젊은 얼굴이네요. 이 표정 그거 아니에요? 유허 고마워. 나 이 사진이 필요했어. 이런 분위기고. 유허 지금 얼굴 표정은 안 보입니다만 대충 느낌이 그래요? 뭐 당신한테 도움 됐다면 다행이야. 뭐 이런 분위기.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네. 정도. 뭐 이런 네.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연준도 생각보다 빨리 뭐 이달 말에 가서 FOMC 때나 얘기하지 않겠나 싶었던 재정 요건 매입을 갖다가 빨리 시작했고 또 그 무역 협상 나오기 전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게 봤던 하방 노렸던 세력들의 쇼카바 내지는 그 사람들의 손절매를 이끌어내면서 나오는 시세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연준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스몰딜 미니딜을 네. 끝내고 나서도 계속 압박은 했거든요. 이거랑 상관없이 예, 너네는 예, 금리 내려야 돼. 금리 내려야 뭐 돼. 그러면서 이제 재정증권 매입 조치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 건데 네. 이게 뭐 일단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소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최근에 뭐 그런 게 안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얘기도 조금은 저는 본 것 같고 네. 이거 레포 때문인가요? 네. 뭐 그렇게 네. 이렇게 나오는 건 네. 레포 때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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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 금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연준에서는 계속 얘기하죠. 이거는 QE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저 제일 궁금했던 이거 양적 완화입니까? 양적 완화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월가에서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이거 본질적으로 양적 완화와 별 차이 없어. 돈 풀리는 거잖아. 네, 뭐 단기적이든 1년짜리든 어쨌든 뭐 풀리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양적 완화의 개념을 네. 어떻게 정립하냐에 따라 가지고 금리 낮추다 제로금리까지 갖고 더 낮출 금리도 없을 때. 그때 이제 막 직접 시장에서 국채 같은 걸 사고 모의 채권 같은 걸 사고 이러면서 돈이 풀리는 거 이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미국 뭐 2% 상단은 2%인 금리인데 무슨 양적 완화야.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은행들이 지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서 하루 빌리는 자금이 갑자기 뭐 어떤 때는 푹푹 뛰기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준도 늘리고 이런 차원이다. 그래서 양적 완화 아니다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짐작해 봅니다. 연준 쟤들도 양적 완화 또 한다는 소리는 하기 싫은가 보구나. 이른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말은 점잖겠지만 오죽하면 양적 완화 했겠어요. 이걸 또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또 너가 양적 완화 하느냐. 그리고 중앙은행들을 결국 또 의심하는 세력들 가운데는 쟤들 저래봐야 결국 또 QE 또 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 나오니까 그런 어떤 인식도 그게 있겠죠. 어제 재미있었던 게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JP모건이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실적 때문에. 예, 실적 때문에 네. 좋기도 했고 했는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또 네.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준 많았는데 지난 9월 말하고 이럴 때 지준을 많긴 많았는데 풀 수가 없었어. 규제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어떤 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유동성 비율 내지는 어떤 안정적인 그런 규제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준은 많았는데 돈 없어 절절 매는 나들한테 풀 수가 없더라고. 그게 예치금 그냥 초과 지준으로 쌓았을 때 주는 1.8%보다도 훨씬 높은 레포 금리인데 우리는 당연히 그때 지준 헐어서 풀면은 돈이 장사 측면에서는 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럴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도 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인데 예, 지금 규제 때문에 보시죠. 풀지 못했다는군요. 네. 예. 연준이 제시한 스케줄이죠. 연준이 제시한 스케줄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15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16일, 18일 요 중에 이제 하루에 뭐 빌리언이니까 16억 2천 아 1.6억 16억 아, 75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하시군요. 아님 제가 말씀하세요. 예. 이제 트레저리 빌 네. 이제 재정정권을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물 들어온다 이런 쪽도 있어요. 물 들어온다 배 띄워라. 연준 어쨌거나 재정정권 매입으로 돈 푼다. 그리고 20일은 9월 10일 날 그때 통화정책회의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 규모로 사겠다. 네네네. 자산 매입하겠다. 네. 돈 풀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다 떠나서 그게 경기를 살리고 어떻게 떠나서 돈 풀리는데 뭐 주가 올라야지. 뭐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얘기들을 많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근데 앞서서 이제 20일 말씀도 하셔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보니까 이제 계속 브렉시트 때문에 조금 약간 마음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파운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9시 정도 되니까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순서고 예정대로의 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정 수순을 받는 브렉시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초안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파운드가 강세로 보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쪽의 우려는 좀 우리가 접어도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 사실 영국 쪽에서 얘기도 하나의 또 좀 불확실한 모멘텀, 불확실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일단 헤드라인 자체가 브렉시트 쪽에서 되겠나 싶었던 게 될 수도 있겠다. 뭔가 어쨌거나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합의처럼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이 뭐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합의는 했대요. 합의는 할 것 같다. 합의는 했대요. 예. 그런 것처럼 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파운드를 사고 싶은 거죠. 그래 파운드 강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렇게 캔들의 높이를 보나 기울기를 보나 어쨌거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나름대로 화끈하죠. 이렇게 추세선, 하락 추세선도 뚫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보시죠 뭐 어쨌거나 오늘 이제 19일 날 이달 말까지 이달 말 아닙니까? 이달 말 해봐야 얼마 남았습니까? 오늘 16일인데 한 일주일 남았. 예. 어,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이제 19일까지 영국 의회에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19일까지 영국 의회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총리 취임 이후에 7번의 표결에서 다 실패했던 보리스 존슨이 이번에 어쨌거나 합의안이라고 EU하고 만들어내서 의회에 올렸을 때 통과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재밌었던 기사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마 이제 진전이 난다 브렉시트. 우리 내년에 영영방에서 나올래. 이거 한번 국민 투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또 스코틀랜드 쪽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수반이 그런 또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네. 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파운드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파운드 강세로 가다 보니까 영국 수출주들이 뭐 좀 불리하다 싶었는지 의외로 FTSE 지수는 못 가더라고요. 거기는 네, 또 파운드 강세니까 예.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거기 살짝 그 다른 데가 좀 우리 증시 좀 되지 않을 그런 네. 생각도 사실 됐었어요. 예. 네. 그래서 파운드 강세 아유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쪽은 또 그쪽대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까요? 아니요. JP모건하고 한번 조금만 보시죠. 네. 지금 거기다가 이제 실적 모멘텀도 있거든요. 네. 자 JP모건 보시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모습이죠. 기대 이상의 실적이다 해서 지금 JP모건은 이런 흐름이에요. 월간 차트 보세요. 금융위기 때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JP모건 뭐 자산 규모로도 최대 규모이긴 한데 자 이거 거의 뭐 직전 고점을 올라설 분위기예요. 이런 JP모건 잘못하면 더블탑인가 했는데 더블탑 아닐 수도 있어 네, 하는 분위기예요. 그럴 가능성. 예.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월간 차트입니다만 JP모건하고는 다른 모습이 다른 양상이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이라는 게 그건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2000년 닷컴버블 꺼지기 전에 서울에서는 이상한 경우가 있었죠. 회사 이름에 텔자, 닷자, 컴자 들어가면 뭐 하는 회사인지도 안 살피고 다 가던 시절. 그렇죠. 그래서 닷컴버블. 닷컴버블. 예. 그런 거는 좀 미개한 시장인데 그런데 이거는 보면은 같은 은행주라 하더라도 그 실제 은행의 실적과 내용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다르게 나오죠. 자 순이익이 26% 지난 3분기까지 작년 3분기 대비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대비 지금 3분기가 순이익이 26%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JP모건보다는 장사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아까 S&P500을 일간으로 살폈습니다만 이 차트는 제가 자주 제시해드렸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당시 낙폭이 2.618배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계속해서 뭔가 막히기를 지금 4개월째 이걸 여느냐 말이죠. 이걸 여는가의 부분 뭐 쉽게 말해서 전고점
이 사상 최고치였으니까 직전 고점을 여는 장으로 간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도저히 매수로 손이 안 나가는 이 그림 하에서 이걸 열고 더 쭉쭉 가는 모멘텀이 뭘까 궁금하기도 하죠. 되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증시 국내 증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 채권업계에서는 채권 쪽에서는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들을 네네. 많이 했는데 자 이제 1.5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내리게 하겠어? 이제는 좀 지켜보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증시나 뭐나 그래도 금통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옛날에는 저 채권자들 중에도 야 저녁에 만나서 저녁 먹다가 오늘 금통이 어땠냐 하면 오늘 금통이었어요 이런 날이 많았는데 이제 일단 많이 이제 그 정도는 갔죠.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저도 부끄럽네요. 저도 그런 적 있었는데 예. 지금 50일, 20일, 200일 한번 꺼보니까 여론 어떤 기술적 시사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2100을 확실히 넘어서줘야겠구나. 우리가 이제 이 장이 가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2100은 넘어줘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 코스닥은 뭐 제가 늘 기준점으로 삼는 숫자였지 않습니까? 666포인트. 네, 666, 예. 거기 갔을 때 막히느냐 그것도 여느냐의 정도가 되겠고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장을 만들어가는 게. 53,000원 가야 되나요? 네, 네. 삼성전자인데 자 5만 원은 넘어섰고 5만 원대 어제까지만 봐도 하루 종일 5만 원, 5만 100원, 5만 200원, 5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오늘부로 이제 안착 분위기는 났습니다만 이왕 가는 김에 액면 분할했던 그 5만 3천 원도 한번 찍어줄라는지 지금 대충 우상향 채널에서 채널 상단 트라이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장. 환율은 아직은 86원 조금 크리티컬한 구름대를 내려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밀리진 않는 것은 위안이 잘 안 밀리니까 위안이 7위안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건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위안이 약세로 가고 있는 거. 홍콩 쪽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 법안 이런 걸 하니까 중국 외교부에서 또 발끈하거든요. 협상하는 와중에도 아직도 티격태격거리고 신경전은 많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우리 환율은 뭐 1180원 이런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환율은 아마 1150원이 주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만 1150원도 쉽게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위안화에 종속되는 환율.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1180원에서 한 1200원 조금 넘는 거. 예, 뭐 1180에서 뭐 1200 사이 그런 어떤 박스권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장이 계속 가준다면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 규모를 늘려준다면은 환율은 조금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달러 들고 있는 분들이 잘 안 던지네요. 아직까지 이상하게 예. 그 심리가 오히려 좀 견뎌볼란다. 워낙 강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누가? 아니 그때도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튄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예. 지금 달러 네. 달러 매수 달러 롱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재테크에 나서신 분들은 지금 1220 대비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전이건 조금 먹고 있던 간에 고점 대비로는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막 던지진 않을란다. 나 그래도 들고 가볼란다. 이 분위기가 아직까지도 뭐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건 조금 불편한데요. 네.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흐름을 최근에 정말 오랜만 네. 정말 오랜만에 뵌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시장을 싹 한번 훑어주셨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뵙죠. 예, 그러시죠.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